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답이 나와요. 12페이지에 우라고 하는 것은 또 진실왕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또 우자가. 두 번째, 여기다 2번이라고 적어야 알기 쉽죠. 또 우자 여러 번 나와요. 전에서 또 나와요. 18페이지도 보면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24페이지에 보면 또 나와요. 26페이지에 보면 또 나오고 여러 번 나와요. 또 31페이지에 보면 또 나오고 여섯 번을 보냈어. 진실왕한테 편지 보낸 것이 여섯 차례 보낸 것을 여기에 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도우자가 여러 번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이거는 두 번째 2번을 적으면 좋죠. 공이 처신 부기호대 이 풀이 부기호소 절곤하니 공원 내나 징시랑이요. 공이 부기의 처신을 하죠. 부기한 벼슬을 해서 이 세상에 참 먹고 사는 것 걱정 없고 높은 벼슬까지 해서 치랑은 비서거든. 비서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면 막강한 권력이죠. 그와 같이 그대가 몸이 부귀에 처해 있으되 처신을 하되 그러나 그러할지자 부귀에 절곤한 바가 되기를 아니했으니 절곤이란 말은 부귀에 좌절당하는 거 절은 꺾인다니까 좌절이고 곤이라는 것은 거기에 시달려서 피곤함이 되지 않았단 말이야. 대략 보면 부귀한 사람은 부귀에 끄달려가지고 부귀한데 구애를 받는데 그대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 그게 보통 참 좋은 선근공덕이 아니다 말이야. 반야종지를 옛날에 일찍 숙자 옛날 숙자 옛날에 심은 것이 아니라면 어찌능이 이와 같으리요. 이기연자는 어찌연자요. 옛날 과거 전생에 반야의 종지를 지혜의 그 선근공덕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대가 이 세상에 나와서 부귀를 누리면서도 부귀의 그런 구애를 받지 않고 해독을 받지 안했단 말이죠. 어찌능이 그와 같으리요. 그러나 이제 단 염려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염려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서 말합니다. 다만 중간에 이 뜻을 잊어버리고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신심이 떨어지거나 그 정성이 좀 식어버리거나 그럴까 염려란 말이지. 다만 중간에 공부를 해나가는 중간에 이 뜻을 잊어버리고 이 뜻이라는 것은 절곤이 되지 않는 것, 정성은 마음이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근과 총명의 장애가 되어서 이근 총명이라는 영리한 근기 자기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이근이죠. 재주가 뛰어나는 이근과 또한 그 자기가 영리해서 무엇을 잘 아는 것이 총명이죠. 그것에 장애되는 바 장애한 바가 되어서 얻은 바 있는 마음이 내놓으라 하는 마음이죠. 지금 아상을 내는 거예요. 나도 이마치 남과 같이 부귀도 이루었고 남보다 뭐 못하지 않게 총명도 뛰어나고 또 이근이 되었다고 해서 이만하면 족하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어깨에다 힘을 주는 거죠. 그게 얻은 바 있는 마음이요. 이 세상에서 모자란 것이 없으면 내놓으라 하지. 그 마음이 있으면 공부에는 큰 지장이다.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것이 유소득성
소득이 있는 소득이 있다고 하는 내놓으라 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랑은 칭실한 마음 속에 그것이 현전에 있어가지고 몰록 놓기 때문에 몰록 놓아버린다는 것은 다른 참선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가로막아서 그런 생각이 내놓으라 하는 소득이 있다는 그 마음이 앞을 가로막으면 참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돈방이요. 여기서 돈방은 참선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돈방이라고 표현한 거요. 그러면은 안 되지. 그러면은 능히 옛날 사람은 직절 경요처에 일도양단을 해서 직하에 당장에 휴우를 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야. 고인의 직절 경요라는 것은 경결문이죠. 옛날 사람들이 그 깨달은 눈푸른 조사들이 바로 성불하는 그 길로 들어가는 그 법이 직절이죠. 경요랑선 제일 빠른 도노 성불하는 그런 방법이 경요라요. 그런 법에 대해서 일도 양단에서 한번 결단을 내가지고 직하에 그렇게 해서 당장에 도노 성불하는 도노 성불 해버리면 공부가 더 이상 뭐 더 전진할 것이 없이 공부를 다 마치면은 휘울이죠. 그렇게 하지 못할까 염려라 그 말이죠. 직하에 휘울하지 못하나니 당장에 쉬지 못한다. 문법 판란 중에도 그래서 법을 듣는데 여덟 가지 어려운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문법 판란 중에 세지변총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익은 총명이 바로 세지변총이죠. 익은 총명이라고 나왔죠. 증실왕한테 말한 말 중에. 부처님 법을 듣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를 여덟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세지변총이란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는 지혜와 지혜라도 세상은 지혜 변제와 총명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또 불법에 못 들어오는 그런 장애도 된다는 거예요. 정다산 같은 이들이 세지변천이요. 주자 같은 이, 조효영 같은 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아주 훌륭한 큰 석학이죠. 대학, 학자 아니고. 정다산만한 석학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치를 않잖아요. 그러나 천주교 믿었죠. 불법에 못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지변천이라. 변제가 남보다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서 총명도 뛰어나고 또 세상에서 아는 지식이나 학문도 뛰어나니까 세지변총 문법 판란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요. 이건 총명이라 바로. 그런데 부처님 앞에 나도 못 듣고 부처님 뒤에 나도 못 듣죠.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사막도에 떨어져도 불법을 못 듣고 소가 되면 뭐 설법을 아무리 해봤자 못 듣죠. 위독경이라 소규의 경익기라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져도 불법을 듣기 어렵고 악귀에 빠져도 그렇고 사막도 축생이 되어도 불법을 듣기가 어렵고 불전 불후에 태어나도 좀 어렵죠. 우리는 불후에 해당이 되죠. 그래도 불전보다는 불후가 나아요. 부처님 경전이 있잖아요. 여러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법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전보다는 부루가 나아요. 지금이 사실은 더 좋기도 더 좋아요. 왜 좋으냐면은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설법을 한 자리에서 한 눈으로 다 볼 수는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대장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부처님 법문을 다 접할 수가 있잖아요. 한 눈으로 다 볼 수 있죠. 옛날은 나 한 대라도 부처님 설법 그 장소에서 듣는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경전이 다 결집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불전보다는 부루가 더 좋지. 또 귀 먹고 눈 멀고 벙어리 든 것도 안 좋아요. 장수천에 태어나도 무법팔란이고 장수천에 좌우에 무색계천에 태어나면 무색계천에는 부처님이 가서 설법도 안 하시야. 졸지 마. 어? 들을 때 잘 들여야지. 문법 판란인데 지금 이것도 못 들으면 9난까지 범하지. 판란에서 더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돼야지. 불전 부르라.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것은 다행히도 부처님 경전을 접하게 되었으니까 불전 부르는 우리가 해당이 되지만은 거기에는 벗어난 거지. 그래서 눈 멀고 귀 먹고 봉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 것도 그렇고 사막도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장수천에 태어나는 거 장수천 부석계천에 태어나도 법을 못 들어요. 화엄계도 보면은 책계천까지는 가셔서 설법을 하셨는데 부석계천인들은 정에 84,000 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깊은 잠에 든 그런 물속의 조개같이 그런 속에 있으니까 부처님 설법이 안 통하거든. 그게 이제 문법 반란이다. 여기에 익은 총명도 대지변 총에 해당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고인의 직절 경로에 그러면 제전돈방이라고 하는 것. 제전은 제전이란 말은 내가 얻었노라 하는 그 소득이 있는 마음이 앞에 있다는 거고 앞을 가로막은 거 돈방이란 말이 좀 어렵죠. 돈방은 참선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 돈자는 시간적으로 갑자기 몽땅 한꺼번에 몰록 놓아버린다. 노을방자. 놓아버린다는 것은 참선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을 놓는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돈방은 나빠. 나쁜 거고 제전도 나쁘고 돈방도 둘 다 다 나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옛날 고불 고조께서 깨달으신 경결문, 경결문에 못 들어간다 그 말. 경결문에 들어가야 식하 휘울이 되는데 경결문에 못 들어간 것을 이제 그것을 여기서 직절 경료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한 거죠. 경결문이라고 조사 선문이 경결문이라고 가지요. 경결문을 여기서 표현할 때 직절이라고 했죠. 바로 끊는 거니까 바로 빨리 가는 거죠. 경요. 요란 말은 가장 중요한
요새기처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직결과 경륜과 바로 경결문이라. 경결문에서 바로 도노성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마치는 거. 공부 마치면은 직하 휴울이라요. 에이, 말로 해도 되는데 이걸 쓰니라고 욕보네. 그래도 써야 남는 게 있죠. 공부를 다 마친 것을 직하 휴울이라. 직하란 말은 당장이라는 뜻이고, 이런지하처럼 당장에 마음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면은 마음 공부 화두를 안 들어도 되거든. 화두 타파해 부르면 화두 들 필요가 없잖아. 그때 비로소 쉬게 돼. 졸업하면 이제 공부, 국민학교 졸업하면 국민학교 공부는 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차병은 비독 현사대부라. 이런 병통은 그게 재전돈방이 되든지 또는 직하 휘울을 못하든지 그런 병통이요. 이런 병통은 유독 어진 사대부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뿐만 아니란 말을 비독이라고도 해요. 불씨라고도 하고 불씨 아니불자 뿐시자. 현사대부는 속세에 아주 현명한 어진 사대부. 사대부는 벼슬하고 모두 다 유수한 큰 학자 그런 분들이 다 사대부죠. 사대부뿐만 아니라 제가 불자로서 위대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구참 납자도 출가 사문이죠. 오래오래 공부를 한 오래오래 공부한 사람을 구참이라고 하죠. 납자란 말은 그 스님들이죠. 누덕이 있고 공부하는 그런 스님들도 또한 그러해서 많이 즐겨 퇴보하여 생력처에 나아가서 공부를 지치를 아니하고 여기서는 이제 퇴보란 것은 여기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즐겨 퇴보를 해가지고 생력처에 나아가서 공부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생력처라고 하는 것은 힘을 덜 생자요. 힘을 더는 곳. 처음에는 공부가 잘 안 되니까 힘을 용을 쓰고 힘을 많이 쓰지만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가 수월케 될 경우 생력이라요. 처음에는 착력을 해야죠. 착력해도 공부가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착력이고 그 다음에 생력이에요. 공부 단계요. 생력이라고 발음해요. 그 다음에 등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휘울이죠. 예? 휘울은 그 다음이에요. 이 3단계를 거치잖아요. 휘울할 때는 공부 성취한 거예요. 덜생자요. 처음에는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용을 쓰고 애를 써서 화두를 드는 것이 착력이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화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공부가 수월케 잘 되는 것이 생력이라. 애쓰지 않아도 공부가 저절로 잘 될 때가 생력이고 그 다음에 공부가 더 잘 되면은 오매일려가 되고 잘 때나 깰 때나 언제든지 공부가 화두 공부가 잘 될 때가 등력이라. 그래서 견성해서 도를 이루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끝나면 휘울이고 여기는 퇴보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 같은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여기서 말한 퇴보라요. 여기서 퇴보는 공부의 퇴보가 아니라 세상의 부귀 공명에 대해서 부귀 공명을 집착하거나 애착하거나 거기에 파묻혀 있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요. 그러니 좀 말을 좀 어렵게 듣지요. 거기서 퇴보하는 거요. 예? 공부에서 퇴보해 보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참선 공부에서 퇴보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공명에서 퇴보를 해가지고 정말 참선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말이라요. 진각국사 글 가운데 이 말과 같은 말이요. 여기서 퇴보는 진각국사가 그 개송에 진각국사 문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만사 불여 퇴보해라. 그 전에 타나 스님께서는 오대산 수도원에서 강의하실 때 내가 그 기억이 나는데 서울 종로 복판에 가서 보면 먼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두 주먹, 두 활개 치면서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예? 그 종로 복판을 누비고 아주 바쁘게 설치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시더만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퇴보할 줄을 몰라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분주하게 부귀공명 때문에 설치거든. 설치니까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만사가 부려 퇴보해라. 이 세상사 세상은 만가지 일이 퇴보하여 쉬는 것만 못해. 한생각 쉬어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해서 그러니까 보조 어록에도 나와 있죠. 처음에는 각찰 공부가 있고 두 번째는 휘울 공부가 있죠. 각찰 휘울 진신직설에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진각국사 말인데 공부를 각찰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거죠. 각찰을 처음에는 하고 공부가 더 되면은 휘홀이지 이제. 휘홀은 정이고 지가 되고 각찰은 공부가 해로 공부하는 해가 되고 관이 되고 내가 지관 정해라. 1번이 각찰이고 2번이 휘홀이라고 보조 진각국사 그 마음 공부 하는데 진심 공부에 참마음을 공부하는데 각찰 휘홀이 나오는데 여기에 휘홀이 여기서 말한 퇴보라. 만사불여 퇴보이라는 것은 한생각 쉬고 세상의 부귀공명이나 세상의 오용락이나 그런 걸 다 끊어버려서 거기에서 초연해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 공부를 하다가 그냥 퇴보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글자는 똑같아도 의미가 달라요. 이런 데서 잘못하면 헷갈려서 이 대해 본뜻을 제대로 모르는 수가 허다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썼기 때문에 대해 서장이 좀 어려운 거라요. 구참 납자도 또한 그러해서 흔히 길게 퇴보를 하여 생력처에 나가서 공부를 짓지를 아니하고 공부가 잘 되면은 생력처인데 그 생력처의 그런 차원에까지 가서 공부를 해보지 않고 다만 총명 아까 익은 총명 익은 총명이나 총명이죠. 총명과
의식 개교 사량으로서 향해 치구하며 밖을 향해서 달려 구한다. 총명은 자기 재주 있는 것 재치 있게 귀가 밝고 눈이 밝은 것이 다 총명이죠. 또 의식은 자기 생각으로 개교라는 것은 따지는 거죠. 개교 계산하고 따지는 사량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밖을 향해서 달력 구해 무엇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석하고 추리하고 추상을 해서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 내심에서 마음 생각이 뚝 끊어진 그러한 공부를 하지 않고 생각이 솔솔 실낱같이 풀려 나가는 그런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거죠. 밖을 향해서 달려 구한다. 마음밖에 도를 구하면 외도 아니오? 어? 외도란 것은 무엇 때문에 외도라고 하느냐? 불교 외에 정법 정도 외를 외도라고 그러죠. 마음밖에 도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고 전지전능한 조물주가 따로 있다고 보는 그 사고방식이 그 사상은 다 외도요. 기독교가 되었건 천주교가 되었건 불교 내에서도 잘못 보면 외도가 있죠. 그러니까 심해 구도라.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 이 사람들이 외도거든. 외도처럼 밖을 향해서 구한다 그 말이오. 마음 안에서 마음을 정말 생각이 끊어진 그 공부를 하지 않고 밖을 향해서 달려 구한다. 그러니까 학문 지식은 잘못하면 향해 치우가 되니까 망상이 더 많다고 그랬죠. 대신 저 밑에 보면은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은 번외가 더 많다고 한 것은 향해 치우 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런 것만 전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쉴 줄 모르고 밖을 향해서 달려 구하니까 번외가 많죠. 번외병이 더 큰 거라. 정다산 같이 이거 대단한 석학이죠. 아주 그야말로 박식 아주 강기한 사람이죠. 박식 강기를 해서 다문 박식을 했지만은 정다산이 도를 몰랐어요. 도 안 것이 문집에 하나도 나타나 보이지를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말과 글을 번지름하게 해놓으면은 아 대단하다고 하지만 도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숨길 수 없어요. 말해놓은 거 글 써놓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은 도를 알았다 몰랐다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저 오조스님이 오조스님 같은 분이 뭐 때문에 개송을 써라고 했어요. 신수대사나 육조스님한테 개송을 써라고 그랬죠. 대중한테 개송을 써서 도를 깨달은 것이 보이면은 내가 법을 전해서 육대조가 되게끔 하겠다고. 개송을 딱 지어보면 알거든. 신수 개송은 불합격 아니오? 육조 개송이 이제 합격이죠. 그와 같이 도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것도 그것 같고 저것도 그것 같지만은 아는 사람이 보면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정다산 같은 이가 대석학인데도 내가 보면은 도에 대해서는 몰라요. 주자가 잘못한 것도 해석을 바로 하고 지식이 많아서 주역 같은 거 다른 사서 육경을 주석을 내놓고 보면 대단한데 도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도와 학문 두 가지를 다 하면 좋은데 보통은 학문만 하지 도할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공부할 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학문도 하고 도도 하고 절름발이가 되어서는 안 되지. 두 발이 완전해서 도와 학문은 두 발과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선과 교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선원도 되고 천강원도 돼서 선교가 한 곳에 있잖아요. 부처님도 이곳에 있고 묘한 의미가 있죠. 쌍수를 해야 돼요. 밖을 향해서 달려 구하며
삼광, 천지시거, 의식, 박걸, 총명, 의식, 사량, 개조, 박걸 향해서 본분 초례로서 보임을 들어서는 만인이 당면에 미끄러져 지나고 장차 말하기를 애로부터 위로부터 위로조차 고덕들이 진실한 법을 법이 있어서 사람에게 줌이 있다고 하나니 진실한 법을 가지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줄여짜요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내심에서 마음 생각을 쉬어서 공부를 할 줄 모르고 밖을 향해서 총명 개교 의식 사량 가지고 밖을 향해서 달력 구하고서 전지식이 전지식대로 법문은 조사 공안 같은 것이 다 총명 의식 사량 개교 밖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1700 공안이 다 그거요. 그것이 바로 본분 초례로서 보임을 들어서는 본분 초례로서 보였다는 것은 선지식들이 여러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본분 초례란 말은 본분똘이 본래 면목자리를 본분이라고 해요. 본래 면목 본각자리. 대야스님이 본분 초례란 말을 가끔 써요. 본분은 본래의 기신론에서 말하는 본각자리죠. 본분. 자기 본분을 모르고 모두 설치죠. 주인공 자리요. 본래 면목 자리. 주인공이 본분이라. 본분이 하나 수라요. 일반적으로는 본분이라면 선비는 선비의 구실을 다하면 본분을 다하는 거죠. 또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면 본분을 다하는 거죠. 신하가 임금 되려고 하면 역적이죠. 본분에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분이라고 해서 본래 면목 바로 부처자리 마음자리 주인공 자리요. 주인공을 본분이라고 해요. 초례란 말은 비유로 한 거예요. 요즘에는 초례도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서 모두 먹이죠. 초례는 쉽게 말하면 사료와 같은 거예요. 말 먹이는 사료가 초려라. 소나 말은 풀맥이죠. 그와 같이 복사라고 한 것은 양치는 사람 아니오. 기독교의 신자들은 전부 다 양떼요. 그러니까 복사거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양띠라고. 양떼들. 복사. 제주 목사 그런 목사와 똑같이 양을 치는 사람들 양을 친구들이 다 양떼라. 양한테 풀기야 될 거 아니오. 조사 선지식이 그 공부하는 사람한테 먹이는 그 공안 법문에 주는 것을 초료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초료가 보통은 소와 말한테 먹이는 사료지만은 공안 같은 거 여다가 이제 비유해서 또는 법문 같은 거 이것을 초료라고 한 거예요. 본분또리를 말해주는 본분또리를 밝혀주는 공안이나 본문을 본분 초료라고 했어요. 1700 공안이 다 본분 초료라. 그걸로 보일 적에는 어떻게 되느냐. 많이 당면에 차가라. 당면이란 그 당장에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 지나가. 골문에다 축구공을 차가지고 거리 들어가 버려야 이기지요. 미국하고 해서 1대1로 여러 번 찬스가 있었는데 놓쳐버렸죠. 한 7번이나
우리가 그거 이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정문으로 못 나가고 위로 나가든지 옆으로 나가버리든지 공이 그러면 차고라. 그와 같이 정말 도를 제대로 깨달아 가는 것은 차과가 아닌데, 거기서 빗나가는 것이 차과라요.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정말 당장의 그 본래의 종지를 잘 파악해서 알아차리면, 이런 지하에 돈망생사를 하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는 암두 스님의 말씀들이 계속 나갑니다. 암두는 덕산 스님의 제자, 암두 전할선사를 가르친 거죠.